여친이 될 수도 있는 분에게 고수 꽃다발을, 장미꽃 대신에 고수 꽃다발 설문하면서 네, 이제 볼드님, 볼드님이 남겨주신 꽃말은 누가 정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그 꽃말에 관해서 한번 진행을 네. 해보도록 꽃말. 하겠습니다. 신문지 웃기시다가. 아, 이 신문지는 저희가 이제 30만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가 창고가 아니라 스튜디오인데 아직 준비가 다 안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약간 뜻이 있죠? 신문처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읽어서 전달해 드리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맹님들 네. 빨리 만나보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네.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 이제 계속 꽃말 진행할게요. 꽃말은 네. 누가 정하는 걸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비월리드님이 여러 번이나 댓글 남겨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꽃말의 기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댓글이 총 22건이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다들 이렇게 궁금하시는지를 몰랐지만 저희가 또 바로 이제 그쵸. 바로 다 알아봐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네. 합니다. 꽃말의 기원에 대해서 추측들이 되게 많아요. 많이 네. 있지만 이제 저희는 EU 번역 총국 산하의 용어 조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봤습니다. 오, 네. 이제 거기서 보면은 꽃말은 17세기 터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터키에서? 네, 터키에서 주로 정실 부인들이 아니라 첩들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첩들이 사용했다. 왜냐면은 그 시절 그들은 글을 쓸 줄 몰라서 이제 대신 꽃말을 의사소통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상징처럼 사용한 거네요. 언어 대신에. 어. 근데 약간 그러면 그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훈민정음이 처음에 이렇게 퍼질 때 그것도 여성들이 먼저 사용해서 시작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다가 1884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서 영국 회사 부인 메를 워틀리가 터키에 머무르며 이 꽃말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쓰면서 세상 밖으로 꽃말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이런 걸 한다고 영국에다가 메리 워틀리 씨가 네. 영국에다가 알리는 글을 썼다. 지금 의사소통의 도구였다고 네. 같이 공감을 네. 해주고 그렇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 1819년에 이제 프랑스 작가 루이즈 코르탄베르가 꽃말을 정리해서 최초의 네. 꽃말 사전을 출간을 하게 됐어요. 루이즈 코르탄베르? 네, 그게 이제 르 랭귀지 더 플레르라고 영어로 뭐죠? 더 랭귀지 오브 플라워라는 네. 책을 출간을 꽃의 언어라는 꽃말,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책이 있죠? 책 이미지를 보여드릴까요? 네. 저희가 또 책을 공수하죠. 네. 네. 이 예쁜 책. 이 책입니다. 모르겠네. 네. 네. 오, 네, 이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꽃말 책입니다. 네. 꽃말은 아무튼 비밀 암호였다. 네, 이런 비밀 식으로 암호였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또 이 꽃말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도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남친, 여친 다 있으실까요, 혹시? 미래에 있으실 거죠? 네, 갑자기 채팅이 없어졌는데? 채팅이 없어졌는데? 구감 화를 내시는데? 종기님 있으시다고. 종기님 있으시다고. 종기님 쉬시라고. 네, 누가 머리 좀 감겨줬는데 네. 쉿하래요. 욕할 거래요. 저도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미래 여친을 만날 때 장미꽃 한 사발을 이렇게 네.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식상하잖아요, 여러분. 식상하잖아요. 왜냐면 장미꽃 너무 다 주잖아.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딱 정확하게 알아온 게 있죠. 재밌는 게. 네.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뭐게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꽃이게? 토끼뿔! 취미생활님의 토끼뿔! 피스마이너스 원! 피스마이너스 원! 여러분 혹시 이 꽃이 뭐죠? 재밌는 게 채소는 뭔가 꽃말이 없을 것 같잖아요. 채소는 왜냐면 우리가 꽃을 먹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근데 채소도 꽃이 피니까 꽃말이 당연히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고수입니다. 고수의 꽃입니다, 여러분. 고수의 꽃말이 뭐냐? 히든 월스, 뭐냐? 숨겨진 가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딱 해석을 했냐면 아, 고수를 좋아하고 고수를 먹는 사람은 RK님은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다. 그렇지, 숨겨진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다라고 딱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미래의 여친이 될 수도 있는 분에게 고수 꽃다발을, 장미꽃 대신에 고수 꽃다발을 설문하면서 아, 나는 당신의 숨겨진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어필을 하려고 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 웬군인데 이거 다 봤으니까 이거 써먹어야 돼요. 아, 행복해 RK님. 그렇죠. 마크 나도 나더라고. 은둔 고수 드드. 네. 우빈 PD님 이제 고수로 프로포즈 하시는 날이 올 때까지 네. 있겠습니다. 고수를 사용한 당신 고수입니다. 네. 아이디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런 좋은 꽃말 댓글 남겨주신 볼드님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여러분들 사랑을 먹고 자라니까 네.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 100만까지 키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의뢰하세요. 취재합니다. 취재 연소 왜?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